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경험하는데 그 신자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아는 자기가 말하는 그 내용대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가 죽은 후에 가는 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낙원은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던 바울은 아예 낙원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는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죽은 사람들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관자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늘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이나 신불이 있는 이상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편안한 곳, 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전히 의인과 악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분리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의 강아지 비유, 그리고 44절, 50절의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데 거기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란해짐이 완성되는 날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인자의 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나라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주님은 얘들아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왔어. 구해.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을 선별하는 인자의 나라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의 날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인자의 날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자들은 주님의 때가 빨리 왔으면 주님 언제 옵니까? 언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까? 그래야 우리도 한자리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아. 심판의 날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3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심판의 날에 벌어질 놀라운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3절, 25절에서 야, 물을 거 없어. 번개가 임하는 것과 같이 번쩍하면 이쪽에서 저쪽이 다 보여. 그건 물을 것도 없다.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은 물을 것이 없어 했는데 제자들은 다시 그게 어디에서 있을 건데요. 이렇게 묻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왜 주의 날이 언제 옵니까 하고 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아주 많이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회복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BC 8세기경 자기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기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놨던 그 말씀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왜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졌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것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선포하는 거야. 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복원하고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건 기대하지도 않던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은 150년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기다리기를 몇 년을 기다렸냐면 45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는 누구?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선포되던 그날, 내가 내 지경의 터를 더 넓혀줄 것이고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너를 내 오른팔로 붙들어 쏘주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이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방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노예로 사는 게 아직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곧 45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곧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을 정복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와야 되는데 메시아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선생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야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아서 가질 수가 있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 시편에 약속된 메시아를 너희가 연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모르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과거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건 혈통적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너의 아버지로 지금 이 세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하늘 얘기하면 지구 저편 우주 공간 우주선을 타고 가고서도 다다를 수 없는 멀리 있는 그 하나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미 그 하나님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 침노합니까? 누가 천국을 침노합니까? 바로 내가. 이 죄인이, 이 악인이, 악인이 예수를 믿고 사모함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바다에 그물이 쳐지고 각종 물고기가 모아지는 그 그물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멀리 지금 우주 저편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골라서 그릇에 넣는 것과 같다. 못된 것은 곤란해서 버리는 것과 같다. 버려진 것들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 이 땅에 와 있다, 너 옆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자는 이 땅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갑니까? 음부에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음부가 끝이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기 전까지 고통받는 것 그게 음부예요. 온전하게 선별된 고기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자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이 함께합니다. 거기엔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에 악인과 가라지가 정리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인과 가라지가 정리되는 심판의 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그날 완성된다고 해요. 그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는데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여겼던 것. 이렇게 인자의 날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달리 로아의 때나 로세 때가 같은 모습으로 인자의 날이 똑같이 그렇게 종결되어질 것을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인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의 자리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승천하시는 바로 그 직전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한자리 하는 겁니까? 하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은 고난에 줬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그 복음,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복음,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악인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내가 악인 같은 사람 있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고집되고 추악한 삶에서 돌이키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악인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인자의 날에 내어 버려짐을 당할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고 고통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날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야, 무섭지? 겁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해하나 못하나,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나 못하나 헷갈린대요. 야, 이거 어려운 거구나. 근데 이거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달이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학생이 덜셈 뺄셈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수학 논리를 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초보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가,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때 놀랍게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날, 우리는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증거하도록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임박한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그날이 언제냐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끝까지 비웃으며 끝까지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인자의 날은 죽음을 만나는 날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틀어서 알던 그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며 만져볼 수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마치 과거에 중매결혼이 성행했던 시절에 새신부가 말로만 듣고 사랑하던 그 신랑을 드디어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날이 없어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저는 자신의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면서 어이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자기 아내에게 어이 자매 이렇게 어떻게 아내한테 자매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자기하고 같은 친구나 아랫사람을 존칭해서 부르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무지하게 무식한 사람이구나 하고 저 스스로를 탓한 적이 있어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요 바르게 생각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잘 못 살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인자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렇게 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제자들에게 명하신 회개와 죄 용서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사도가 금방 올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 재림에 대한 기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이 한 30-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분명히 온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죠? 벌써 그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믿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표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2000년이 왜 지났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죄사함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서 믿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그냥 야 믿어봐 안 믿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더럽고 치사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종노릇이라도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낮아져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한민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대에서 섬기는 분을 모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